자, 51 됐어. 50 찍은 지 얼마나 됐다고? 야, 근데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전사가 피만 해결되면 주술사보다 사냥이 빠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50부터는. 어제 몬스터들이 다 성공이고 하니까. 야, 말이 안 된다. 너무 맞돌이잖아. 무잔이 형, 저 형 최소 60 이상이네. 마비가 59인가 60이지 않아? 야, 어떻게 보무 타이밍도 알고 있지, 이 형? 근데, 아, 너무 설렌다. 이 감성조차도. 우리 혼자서 똥꼬시 할 때도 재밌긴 했는데, 재밌는 사람이 있으니까, 곱하기 3 된 것 같아, 그 감성이. 야, 예전에 생각해보니까 근데, 생명 기원, 이제 도사랑 한두 시간 사냥하면, 그 생명의 기원 소리가, 한층으로 들릴 정도였는데, 옛날에. 와, 랩업. 형도 54야, 54. 보스 다 살아있어. 이야, 맞돌이다잉. 백현모가 질리긴 하지, 그지? 56 총동이다. 야, 먹어보자. 아, 우선 첫 번째는 거지. 두 번째는, 두 번째 죽었네. 세 번째는, 백현모다. 오, 백현모. 백현모가 딜이 좋긴 할걸? 에? 백현모. 이야, 60에서 100이야. 랩진. 설마 사업방패 뽀개신 건가? 아, 방패 뽀개졌네. 수리가 안 되네. 백현모 랩제 70인가봐, 형들. 주술사 형 덕분에 너무 부귀영화를 누렸다. 너무 감사합니다. 4000전이야? 야, 이 밀대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겠지? 근데 방패. 아, 여우모 피라니. 와, 1굴 혼자서 쓸었어. 물론 웅담을 70개 먹긴 했지만. 필경 500만. 야, 이거 좌우굴 될 수도 있다는데.
근데 전사사냥 눈물겠다 눈물겨. 어? 팔랑부가 56잭이네. 근데 이 정도만 돼도 만족이다 야. 대만족. 200원 벌었다. 좋아. 이건 칭찬받아 마땅해. 전봉이 주제에 자옥을 쏠프로한다? 장죽의 발전이다. 장죽의 발전이야. 오, 이해해. 보스 있다. 철도냐 철검이냐. 철검. 와, 한 바퀴 다 돌았다. 자, 맛보기 사냥터 유령굴 한번 다녀올게요. 들어와. 언제 떨어졌냐? 어? 잠깐만. 할만한데? 안 할만했는데? 야, 유령들이 뭐 점점 많아지냐? 어? 왜 그러지? 어? 갇혀. 어? 자, 친구들 하이. 친구가 많지? 어? 레벨업? 근데 이 레벨 부정도. 야, 62레벨 됐다 형들. 아, 그 구간이었나 보네. 빠르게 업되는 구간. 필경 1400만 롯됐다. 아, 자, 우선은 호박 먹고 4중공격 배워오자. 아, 4중공격. 야, 딜 비견 한번 해볼까 근데? 요런 데미지 대충. 근데 요런 데미지에요. 자, 외웠어? 과연. 야, 달라. 롯밥이야, 자욱을. 달라. 4층 공격. 우와, 졸라 쎄. 공공까지 1렙인데, 필경 1500만이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경치 35,000 먹는데. 이런 정갈도 아까보다 쉬워졌겠는데? 근데 형들, 건건건건 하시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형들. 건건 배우면 건건을 못 써. 건건 배워도 건건을 못 써요. 이렇게 구미어 있고. 롯밥인데?
레벨 보정도 있나봐. 근데 사자옷 떴다고? 99가 나왔다고? 거짓말. 오, 되네? 용마. 와, 진짜네? 지린다. 저 형은 고정도사가 있었으려나? 그저였다. 와, 대단하다. 그래도 나 1업 나온. 어, 드디어 나왔다. 아이. 이거 사중 안 걸리는 거 아니야, 이거? 딜이 안 나오냐? 그치, 뭔가 딜이 안 나오지. 야, 이 무기 깨졌다, 야, 이거. 캐설 한번 하고 올게. 현철 중검 두 개 구하자는데. 그래서 63 찍으면 검금 배우자. 아, 진짜 고맙다. 오늘 은인들이 많다. 진짜로. 감사하다. 근데 보무만 있어도 이렇게 편해지네. 조합은 없을걸? 야, 현철 두 개면 된다. 현철 두 개. 얘네 이름을 확인 못하니까 누름 나오나? 아, 이름이 나오네, 클릭하면. 골라 잡자. 오. 우와, 씨, 뭐야? 쩐다. 아, 중독쓰냐. 하세요. 야, 야, 틱이 뭐 이렇게 빠져? 뭐 이렇게 잘 빠져, 틱이? 꿀은 제가 빨겠습니다. 야, 이러니까 주술사들이 99를 찍었지. 자, 건곤데나의 배우로 갑니다. 호박 20개. 정가에 가자. 이거 레벨 보정이 있긴 한가 봐. 그러네. 무기 내고도가 다 됐는지. 근데 이거 수리가 없어가지고 될 거야. 나 반지도 뽀개졌네. 호박 15개 모아야 돼요. 아, 이제 딜 잘 들어간다. 와, 아까 그 사람한테 현질 준 거 안 받아놨으면 큰일 날 뻔했네. 크, 센스 있어. 일부러 말 안 했거든. 무장 안 들어갔다고? 야, 잘하네. 야, 바람 재능충들이 왜 이렇게 많냐? 좀 안 해.
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무기데미지는 그런데 약간 계산식? 4중공격, 5중공격 이런 것들이 계산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재료만 있으면 돼요. 호박 15개. 딜이 다르네. 이거네. 야, 공군 데미지 막 미친 듯이 나오는 거 아니야? 뭐라. 어서오세요. 호박 7개만 먹으면 된다. 호박이 나와야 되는데 진호박만 나오네. 인형술사 잡자. 인형술사 없냐? 있다. 백화검 줘. 백화검 주세요. 백화검 먹는 거 아니야? 방구석 최초? 백화검. 백화검! 마지막에 데미지 뭐 걸렸나보다. 딜이 안 박힌다. 야, 하필이면 마지막에 데미지 뭐 걸리냐? 까비. 저 뭐야? 철도인가? 철가? 건곤 배우러 갑니다. 근데 건곤 배우면 어디서 사냥해야 되나? 유령굴 가야되나? 흑령? 유령? 깨분 딜이 안 박힐 것 같고 피가 낮아서 갑니다. 건곤데나이 짠! 예스! 헌장비도 받아주는구나. 혜자네 혜자야. 무기 빼고랑 무기 끼고랑 데미지 같은지도 한번 보자. 형들 아니 오늘 12시 정도서부터 했어. 오호 이게 뭐야. 풀필 때 요정도 다 이거는? 무기 빼면 딜 똑같네. 제작 한번 해야 된다. 야, 전사 건곤 배운 사람 몇 명 안 될 것 같은데. 검신검기를 배움. 야, 근데 평타로도 잘 잡는데? 야, 이거 신검합이 배우고 더 세짐. 여기가 전사 매크로의 성지, 그 다음에 팔굴도 성지 인정? 우와, 야월도 해골죽장.
어? 아까비. 너무 신났다. 룩대는 진짜 졸라 재밌었을 건데. 야, 근데 왜 이렇게 세냐 이거? 데미지 말이 안, 말 안 돼. 68대는 되지. 근데 이게 개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하는 바람이랑 개수가 달라. 프리서버 기반이라고 했거든 이거. 왜 심심해? 아, 고생하는 것 같아가지고. 깨꿀이나 가든가.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되면 깨꿀도 평타사냥 될 것 같은데. 건궁 같은 거 많으면 이럴 때가 아니라고? 왜? 아, 백화금 먹으러 가야 된다고? 어. 존나 세다고? 나도 지금 쎄. 두 방 컷이야. 정갈. 근데 백화검 데미지 별로인 거 알지? 백화검이랑 백현모랑 데미지 비슷할걸? 고검 맞지? 백화검 두 개 캘까, 우리? 니꺼 하나, 내꺼 하나? 병 깔고 싶노? 거지냐 다? 설명부터. 세작 갔다가 백화검 먹고 세작 다시 가자. 우리 채가 2.5만? 2.5만에서 3만쯤에 혼 걸고 한방 났었지, 그지? 얘네 다 성공이냐? 요, 경주 맛있나 본데? 40만? 아, 맞을만해, 맞을만해. 경주 35만. 아, 이거 보니까 왜 배고프냐, 형들? 이거 보니까 배고파.